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터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한 번의 관심 종자 차량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BMW 슈퍼카스러움의 끝판왕 BMW i8, 거기다가 뚜껑이 열리는 로드스터입니다. 자, 이 BMW i8 로드스터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장점, 단점 하나하나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MW i8 로드스터의 장점 첫 번째, 바로 디자인입니다. 덮어놓고 예쁘다는 겁니다. 실물 깡패라는 별명이 있듯이 처음 봤을 때 압도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i8에 이제 컨셉카가 나왔을 때 저런 미래지향적이고 로봇 같은 차가 양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거의 변화 없이 양산이 됐고요.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체감도 정말 멋있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 가져온 컬러가 오렌지 브라운 컬러예요. 그게 이제 블랙으로 투톤 처리가 되어 있는 게 거의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하얀색을 고르시면 검은색과 하얀색, 빨강색을 고르시면 검은색과 빨강색,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먼저 믹스가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부분도 스포티함을 살린 그런 멋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쪽의 휠도 로드스터 휠로 돼서 저는 이렇게 좀 얇은 살이 들어있는 그런 휠이 멋있더라고요. 휠도 역시나 블랙 컬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옆모습이 굉장히 멋있어요. 로드스터의 이제 옆모습을 바라본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차체가 큽니다. 굉장히 멋있고 문이 열리는 게 또 여기에 하나의 포인트죠. 아, 이렇게 문이 열려서 탑승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내리고 탈 때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이 문 여는 방식, 또 i8 디자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와보실게요. 자, 뒤쪽에서 디자인은 입체감을 한껏 살렸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있는 부분이 공기 역학적으로 더 스포티함을,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한 건데 멋스러움도 한껏 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는 정말 납작해요. 그리고 심심하지 않고 디자인적으로 이런 입체감, 요게 컨셉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스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BMW i8의 장점 두 번째는 바로 연비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공식적으로는 12km 조금 넘게 나오고요. 그리고 연비 효율을 최대로 했을 때 21km까지 찍어봤다는 분들도 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 충전에 대한 정말 대단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연비, 이런 차량을 타는 사람이 무슨 연비 걱정을 하겠느냐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타다 보면 스트레스입니다. 막 5km 나오고 이래가지고 기름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고민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간에 연비 부분을 좀 절약할 수 있고 친환경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i8의 장점 세 번째, 의외로 시트가 편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Z4 리뷰 했었잖아요. 근데 너무 불편해 가지고 와, 이 차 타고 한 1시간 가면 허리 아작 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i8은 의외로 이 시트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됐는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GT스러움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차를 타고 한두 시간 이상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되게 가는 게 스무스합니다. 스무스하게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편안함, 뭐 정숙성 이런 거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BMW R8 같은 경우 신형 모델은 제가 못 타봤지만 구형 모델은 좀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슈퍼카들은 대부분 굉장히 불편한데 뭐 물론 승차감 따지고 타는 차는 아니니까요. 근데 요 i8 같은 경우 타고 그래도 대구까지는, 서울에서 대구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i8 지금 로드스터 차량인데 요거 쿠페 차량 같은 경우는 뒤에 좌석이 있습니다. 조그맣게라도 좌석이 있어서 거기에 그나마 뭐 핸드폰이나 뭐 가방이나 여러 가지 놓을 수가 있는데, 요건 로드스터 차량이라서 뒤에 좌석도 없어요. 그래서 요 공간을 지금 보시면
요만큼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 뭐 여자 핸드백 하나 들어갈 정도? 그 정도의 공간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납함이 굉장히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컵홀더도 여기 두 개 있는데 거의 사실 요것만 쓰고 여기는 못 쓰는 거죠. 커피 뭐 여기 놨다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커피 마시다가 다시 놓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컵홀더는 거의 그냥 무늬만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수납함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을 놔야 된다. 여기 놔야 돼요. 딴 데가 놓을 데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여기 수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핸드폰 하나 들어갈라나요? 핸드폰도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요. 안 닫혀. 핸드폰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운전해야 돼요. 이렇게. 와, 그래서 수납 공간은 다른 차량에 비해서도 물론 이런 스포츠카, 슈퍼카들은 수납 공간이 원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수납 공간. 이게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BMW i8 로드스터의 두 번째 단점은요. 바로 승하차입니다. 요게 문이 위로 열리고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렇게 여는데 이거 어떻게 내려야 되나요? 거의 누워있는데 침대네 침대. 아이고 요런데도 뾰족해가지고 무섭고 아유 굴러서 기어서 내려야 돼요.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탈 때도 뭐 어떻게 타야 돼 이거. 이렇게 해서 너무 낮아요. 불편해. 으아 이렇게 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자라고 생각해보면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다, 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다 이러면은 요거 승하차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리고 솔직히 이런 하차감, 승차감도 한두 번이지 매번 이렇게 뭐 백화점 갈 때마다 마트 갈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이거는 정말 불편합니다. 좀 그것도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i8의 세 번째 단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요 바로 제 생각에 가성비입니다. 요게 2억 2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억 2천으로 살 수 있는 차량이 맥라렌의 570S, 벤츠의 AMG GT, 또 뭐가 있죠? 아우디의 R8 뭐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우디 R8은 600마력이에요. 맥라렌 570은 제가 알기로 570마력인가 470마력인가 그렇습니다. 다른 그런 경쟁 차종에 비해서 굉장히 마력 수가 떨어집니다. 몇 마력이죠? 370마력? 374마력. 요거 전기 모터까지 다 포함해서 374마력 정도 돼요. 근데 374마력이면 슈퍼카 축에도 못 듭니다. 축에도. 근데 요거를 2억 2천이나 주고 사야 되냐? 그럼 결국은 디자인밖에 없는데 디자인 하나 보고 2억 2천을 산다?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차를 새 차를 산다 그래도 물론 요 차는 BMW 매장 가시면 할인폭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중고가격 감가가 팍팍팍 떨어집니다. 뭐 다른 슈퍼카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되팔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데미지가 올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것도 단점으로 꼽힐 수가 있겠네요. 자, 부장님, 오늘 BMW i8 그것도 뚜껑 열리는 로드스터를 가져오셨습니다. 어떠세요? 좋죠. 아, 좋죠. 아파트 한 채 가격인데 좋겠죠. 지방 아파트. 저 되게 진짜 실물이 훨씬 진짜 이쁜 것 같고, 와, 디자인 측면에서는 누가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전기차니까 실용성도 있고요. 그만큼 뭐 단점도 좀 있는 차기는 한데 어떠세요? 평가를 해보자면 주행 성능이나 그런 점들은 만족한데 네. 최근 탔던 BMW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 네. 안전 편의사항은 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점이 맞아요. 예, 좀 고객들이 대한민국 그 운전자들 눈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점 앞으로 향 개선되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중고로 사시면 좋아요. 1, 2년 된 중고로 사면은 감가가 팍팍 떨어져서 굉장히 싸거든요, 이 차가. 그것도 요즘에는 수입차, 완성차 업체들이 다 인증 중고차라고 해서 자기들이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차들이 많이 나오고. 아, 요거 할인 엄청 해줘요. 네. 뭐, 저희가 비공식이니까 말은 못하지만, i8 할인 엄청 해주고, 거기서도 감가가 더 들어가니까, 정말 괜찮은 가격에 중고 1, 2년 된 거 살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은, 뭐, 1억 초반대 정도의 가격이면,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그러면 별점 5개 중에서, 전 4개 주겠습니다. 아, 뭐 맨날 4개고 맨날 5개야. 4개면 엄청 낮은 거지. 낮은 거예요? 아, 너무 후하세요.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사세요. 4개 정도면 박할 데가 있어야지. 탁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개에서 별 1개 빠진 건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여성분들이라든가 이 체형이 크신 분들은 정말 탑승하기가,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이 턱이 되게 낮아서 탑승하기가 되게 편한데 상대적으로 좀 낮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BMW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건 거의 꾸겨 타야 돼. 꾸겨. 네. 이렇게. 그래서 꾸겨서. 또 날씨 부른 날은,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 턱에 손을 짚고 오르고 내리기가, 또 겨울철에는 이제 상당히 손이 시려울 텐데. 타면 무조건 먼지 묻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BMW가 기존 라인은 에서 보여줬던 고객 배려한 그런 부분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별 4개. 별 4개. 네. 피디님은요? 아니, 저는 어려운데 별 3개 반. 왜요? 1개 반 어디로 가세요? 1개 반 어디로? 1개 반은요, 일단은 성능 대비 너무 비싸요. 그렇죠. 이거 대신에 선택할 차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죠. 상대적으로. 네. 아우디 R8도 있죠. 네. R8 신형 살 수 있죠. 아우디 R8, 맥라렌 570S, 벤츠 AMG GTS. 뭐 너무 살 차량이 너무 많은데, 이 차를 굳이 살 만한 요인은 딱 하나, 디자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R8의 디자인이 떨어지냐? 그런 것도 아니죠. 뭐 그렇다고 맥라렌의 디자인이 떨어지냐? 아니죠. 이 가격으로 충분히 다른 더 매력적인 차량을 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리뷰하면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분명히 요 매니아층이 있어요. 그렇죠? 매니아층이 있고 할인이, 폭풍 할인이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중고로 샀을 때 조금 더 효율성이 더 조금 더 있는 가격대로 살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구매를 한다 이러면은 3.5점 이상은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로드스타 타보니까 너무 좋긴 좋네요. 이 차는 좋죠. 돈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1.5 엔진에서 이 정도 성능이면 탁월한 건데. 좋죠. 어쨌든 오늘 BMW i8 로드스타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MW i8 로드스타 매력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봤는데요. 정말 이쁘고 매력적인 차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고 또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엄청난 디자인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격, 2억 2천의 가격, 그리고 실제 성능, 유지 그런 거에 비했을 때 의구심이 좀 드는 차량이긴 합니다. 하지만 매니아층이 있다면 충분히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